안녕하세요. 포크아트 다육이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하고 토분했다가 오늘은 포크아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토분 앞, 뒤로 그림을 그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나팔꽃을 그려보려고 하고요. 여기는 벚꽃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나팔꽃은 좀 화려하죠? 우리가 나팔꽃 생각할 때, 그리고 꽃 봉오리도 크고요. 대신에 뒤쪽에 있는 그림은 벚꽃이기 때문에 나팔꽃처럼 그렇게 색감이 화려하지는 않죠. 그쵸? 이렇게 두 가지 핑크하고 일단 화이트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나팔꽃에는요, 핑크 색을 하고 있습니다. 붓을 이렇게 납작하게 하면은 입장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나팔꽃은 이렇게 일률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좀 펄럭펄럭거린다 그러죠? 그런 거를 생각하셔서 화려하게 볼륨감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운데에는 저기 그거를 할 겁니다. 수술. 수술을 가운데다 넣으면은 훨씬 더 화려해지겠죠. 여기에다가 나팔꽃 한 가지 색만 하는 게 아니라 핑크색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퍼플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꽃을 겹쳐서 핑크색도 화려하죠. 핑크색도 화려하고.
꽃 모양부터 그려놓고 난 다음에 암술, 수술 뭐 그런 거를 그리면 돼요. 보통 나팔꽃도 입장을 4개 내지 5개를 그립니다. 입장이 짧을 수도 있죠. 이렇게 꼬부라질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는요, 여기 수관에다가 암술 수술을 하는데 좀 어두운 색으로 먼저 표현을 해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어두운 색감. 그래야지 수술이 좀 돋보이거든요. 이렇게 넓은 꽃을 그릴 때는 수술이 없다 하더라도 인위적으로 수술을 그려줄 수도 있어요. 세 개의 색감을 낼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뭐 색칠을 해주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냥 칸을 메꾸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놔야지 우리가 암술 수술을 그릴 때요, 화려하게 보이거든요. 우리가 수술을 그릴 때는 항상 옐로우 색을 사용을 하죠. 여기에다가는 옐로우 색과 화이트 색을 같이 할 거예요. 화이트색으로 마무리를 해주는 거죠. 조금만 해주시면 돼요. 화이트색. 옐로우색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니까 사람 움직이는 것 같죠? 바람에 이렇게 휘날리는 듯한 느낌이 들죠? 여기에다가 이제 남은 입을 그리면 됩니다. 뭐니뭐니 해도 또 입을 그려야 마무리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꽃도 살려주고 분위기도 살려주죠. 남은 입이. 그래서 포크아트 하시는 분들은요, 나뭇잎 색감을 좀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나뭇잎이 그 색감에 따라서, 꽃의 색감에 따라서 좀 달리 해주면은 분위기가 확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나뭇잎 색감이 거진 네 가지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나뭇잎 색감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앞부분에. 그럼 이제 뒤에 부분에는 우리가 벚꽃을 그리기로 했죠. 그래서 뒷부분에는 벚꽃을 그리겠습니다. 제가 나뭇잎을 이렇게 밑바탕으로 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벚꽃은 화이트색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씩 색감을 뭐라 그럴까 좀 어둡게 해줘야 한다 그럴까요? 그래야 화이트색이 잘 나오기 때문에 일부러 나뭇잎을 이렇게 깔아줬습니다. 그러면 화이트색이 좀더 밝게 나오거든요. 여기에다가 제가 화이트색하고 지금 핑크색을 약간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냐면 벚꽃 안쪽에 보면은 핑크 계열의 색감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꾹 누른 다음에 밑으로 쓸어 내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핑크색과 함께 화이트색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화이트색을 많이 묻히면 됩니다. 핑크색보다. 안 말랐군요. 여기가 나뭇잎이 좀안 말랐네. 그래서 꾹 찍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벚꽃은요, 4개 내지 5개를 그려주면 됩니다, 보통. 자, 화이트색이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오지요. 나뭇잎을 깔아줬기 때문에 어두운 계통의 나뭇잎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수술을 그릴 겁니다. 벚꽃에도 수술이 있잖아요. 여기 때문에 수술을 그릴 겁니다. 뒤가 마른 것 같은데. 벚꽃을 겹쳐 그릴 때는 먼저 그린 벚꽃이 말른 다음에 그려주는 게 훨씬 더 이쁘게 나와요. 맨 처음에는 이렇게 좀 띄엄띄엄 먼저 그려주세요. 그래야 여기에 먼저 그린 벚꽃이 말릴 시간이 되니까요. 이렇게 꾹 눌러가지고 내려주세요. 제가 지금 화이트색을 많이 붓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핑크 계통은 3분의 1 정도만 묻혔습니다. 살짝살짝씩만 나오는 거죠.
붓을 쫙 펴가지고 내리니까 꽃잎이 넓게 퍼지지요. 쫙 펴서 내려. 지금 겹쳐서 그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겹쳐서 그렸는데, 좀 이게 도드라지게 안 보인다 그러면은 겹친 부분을 한번더 이렇게 해주면은 좀 도드라져 보이게 나옵니다. 뭐꽉 차게 그리실 분들은 꽉 차게 그리셔도 상관이 없고요. 나는 꽉 차는 게좀 지저분하게 보인다. 그러면은 그냥 몇 개만 그리시면 됩니다. 취향이죠, 취향. 제가 한 개만 더 그릴게요. 그리는 공간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막 더덕더덕 그리는 것보다 심플하게 그리는 게훨 좋아 보입니다. 물건에 그리는 그림은요. 그리고 특히나 또 화분이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다육이를 심는다든지 어떤 식물을 심는다든지 꽃을 심는 거기 때문에 심플한 게 좋습니다. 많이 그리는 것보다 두세 개씩만 딱딱 그려주면 좋죠. 이거는 이제 꽃 망울이 워낙 작은 거니까 이렇게 그려준 겁니다. 자, 여기 겹치는 부분이 잘안 나왔죠? 그럼 한번더꾹 찍어서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겹치는 부분이 구분이 되죠? 여기에다가 심심하잖아요. 그쵸? 이거만 있으니까. 또 뭐니 뭐니 해도 꽃에는 수술 그런 것들을 그려줘야 꽃이 이뻐 보입니다. 이렇게 그릴 때 수술을 바깥에다 한 번씩 이렇게 찍어주면은 더 화려하게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꽃이 떨어지고 나서 수술만 남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생각해서 그냥 옆에다 점 식으로 찍어주면은 훨씬 더 그림이 화려해 보이고 생동감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무의미한 점 같지만, 이게 점 자체가 참
그림을 또 다르게 보이는 디테일한 부분입니다. 여기 주변에다가 점을 찍어주는 거죠. 이거는 나뭇잎을 미리 그렸기 때문에 안 그려도 됩니다. 그래서 점으로 대신 표현을 해주면 조금 더 화려해 보입니다. 점을 이렇게 바깥에 외부에다 찍어도 훨씬 더 살아 보이지요. 그리고 그 안에 벚꽃이 있는 듯한 점만 봐도 이런 게 디테일한 부분의 디자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많이 그리면은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 내가 아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하는 게 나옵니다. 여기는 나팔꽃을 그려봤고요. 나팔꽃. 어머, 발음이 안 나와요. 나팔꽃. 뒤에는 벚꽃을 그려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포크아트 토분에 그리는 것을 그려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포크아트 예쁜 그림으로 우리 만나기로 해요, 여러분. 오늘 말이 자꾸 꼬여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